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 명랑핫도그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명랑핫도그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전보핫도그를 좋아해요. 전보핫도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오동통한 소세지 때문에 전보핫도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반 핫도그 소세지는 약간 좀 푸석푸석한 소세지면은 전보핫도그는 진짜 씹으면은 그 육즙이 팡 터지는 그런 소세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보핫도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찹쌀 치즈 전보핫도그죠. 어떤 소세지를 사용할 거냐면요, 짠! 꽝알상의 생리 소세지 오리지널을 사용할 거예요. 꽝알상에서 소세지를 선물 주셨는데요, 이게 100% 국내산 냉장 원육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100% 국내산 돼지고기, 이제 냉동 안 한 냉장으로만 된 돼지고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유통기한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 맛있는 소세지로 빠르고 간단하게 치즈 전보 핫도그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주재료, 꽝알상의 생미 소세지 오리지널, 찹쌀가루, 뜨거운 물 호떡 믹스, 빵가루, 치즈 취향껏, 꼬치인데 나무젓가락도 가능해요. 재료 준비 끝! 먼저 볼에 호떡 믹스 1개, 호떡 믹스에 들어있는 드라이이스트 쌀가루 1컵, 다음 소금 1꼬집, 뜨거운 물 반죽을 해줄 거예요. 찹쌀가루를 넣었으니까 익반죽, 반죽을 익힌다는 말이죠. 물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은 봐가면서 네,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되었으면요, 랩이나 비닐을 덮고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놔둬주세요. 일단 소세지를 까줘야겠죠? 우와. 그 다음 저는 이 꼬치에다가 끼울 거고요. 나무젓가락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 소세지 자체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6월 7일까지거든요, 유통기한이. 지금 촬영일이 5월 18일이란 말이에요. 합성 첨가물 이런 게 안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보존제, 좀 유통기한 길게 하려는 그런 나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좋겠죠? 냉동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냉장육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좋죠? 이제 여기다가 치즈를 이렇게 한 바퀴 감싸주는 거죠. 뭔가 치즈 감싸니까 귀엽다. 이거 한번 손으로 꽉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소세지에다가 찹쌀가루나 밀가루 살짝 묻힌 다음에 치즈를 감싸면은 더 잘 붙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준비 끝! 그 다음 이렇게 잘 만들어준 반죽 기포 한번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고루고루 묻혀줍니다. 핫도그는 밀가루 빵 그거는 두꺼우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찹쌀 이거는 두꺼워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적당한 크기로 해줬고, 다음 빵가루를 꾹꾹 묻혀주세요. 이제 5분간 튀겨줄 거예요. 5분 튀겼으면 던져줄게요. 한 개는 설탕에 싹
완성! 진짜 여러분 엄청 바삭바삭해 보이지 않아요? 소세지 보이세요, 여러분? 우동통한 소세지? 바삭한 튀김옷이랑 소세지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겉에 딱 달달함이 딱 첫입에 들어오고 튀김옷이 그냥 그 빵의 그런 그 약간 그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겉에도 바삭 속도 바삭 찹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그 짭조름하면서 그 우동통한 육즙이 팍 터지는 그 소세지하고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려요. 이 소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마라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마라샹궈 소스에다가 마요네즈 섞은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찍어 먹어. 이거를 그때 그 비빔밥처럼 만들어 먹었고 새우튀김 한번 찍어 먹었거든요. 이 소스에다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 소스 강추. 아, 이거는 마라샹궈 소스 한 스푼에 마요네즈 두 스푼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소세지가 안 짜서 좋아. 어떤 소스를 다 찍어 먹어도 괜찮네요. 짜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고기 맛이 많이 나요. 좀 비싼 소세지들은 딱 씹을 때 그냥 푹 그 씹히는 게 아니라 그 오독오독하면서 막 팡팡 터지는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소세지가 베이직하다 보니까 굳이 딱 핫도그가 아니어도 뭐 고기 구울 때나 캠핑 갈 때 아니면 어떤 요리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소세지 그러니까 막 이 제품에 막 강렬한 막 뭐가 딱 있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요리에 넣어 먹어도 그 요리를 해치지 않는?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진짜 딱 세 개 먹었는데 저 엄청 배불러요. 이게 소세지도 크기가 엄청 크기도 하고 이 튀김옷이 바삭바삭거리면서 이게 막 부풀어 올라왔는데 은근 양이 적을 것 같은데 세 개로 이렇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니 와. 이게 여러분 찹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튀김옷이 대박이고요. 치즈는 근데 꼭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은데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소세지는 진짜 짱이에요. 진짜 씹을 때마다 팍팍 이 터지는 게 장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짜지 않아서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커가지고 좋았어요. 오떡 믹스를 사용한 거는 이제 이스트 때문인데 이스트 그냥 마트에서도 있긴 있지만은 그냥 오떡 믹스에 이스트도 같이 들어있고 이제 그 밀가루 파우더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오떡 믹스로 만들었고요. 아니면 그냥 밀가루를 사용하고 찹쌀가루 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 따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오떡 믹스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마라 소스 있잖아요. 제가 그 마라샹궈 소스랑 마요네즈 말한 거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느끼함도 팍 잡아주고요. 약간 얼얼하면서도 하여튼 진짜 아 그 마라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거 드셔보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한 번씩 마라 소스가 있다면 집에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이 맛있는 소세지를 협찬해주신 꼬회상의 여러분 따순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는 따순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따순몰이 무엇이냐면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 센터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제 지역에 있는 농산물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사회적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소세지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구매해 보시고요. 소세지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 많으니까요.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한 번씩 구경해 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치즈 전보 핫도그 만들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